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정오 12시 2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제2의 윤보선이 되려고 하는가 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뉴시스라는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뉴시스라는 그런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을 접속해 보니까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골칫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다가는 군부나 국민에 의해서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또 권력이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또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이 걱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제목이 뉴시스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지지율 하락. 이것 때문에 미국도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군부 쿠데타나 아니면 국민 봉기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지금 뉴시스라는 언론의 기사가 화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넘겨야 하겠는가? 내 나름대로의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넘기기 위해서는 내가 잠깐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넘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기무사령관 그래서 이 제목이 내가 그랬잖아요. 제2의 윤보선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거를 내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윤보선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 대통령이었죠. 내각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속된 말로 하자면 바지사 장격이죠. 그런 대통령에다가 더군다나 윤보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윤보선 대통령이, 내가 자꾸 말을 실수를 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취임식을 하고 5.16 쿠데타가 일어날 그 6개월 기간,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 때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신파 구파로 나눠가지고 국회에서 맨날 싸움질을 했더랬어요. 그러고 학생들은, 각 대학의 학생들은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에 열중했습니다.
그런 그 혼란스러운 전국, 그 다음에 처음 시도해보는 내각 책임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 아주 확 전국을 확실히 그 리더해가는 그런 권력부재 상태에서 5.16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방부 장관 이종석,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군의 쿠데타가 있는지 그걸 철저히 감시하라. 감시하고 예방하라. 이런 걸 직접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무작정 군이 헌정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의도를 기도하다가는 여지없이 그 의도가 분쇄되고 처벌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아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쿠데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이 군의 쿠데타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 그래서 쿠데타를 예방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윤 대통령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말이죠.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 대통령의 신분을 저버렸다. 이게 지금 가장,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라서 내가 빨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대립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은 철저히 진보와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에서 지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 쪽에도 상당히 진보와도 상당히 기울어지는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보수에서도 버림을 주고 진보에서도 버림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과 같느냐면은 우리나라 그 해방돼서 한참 그 건국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그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건국, 말 그대로 건국준비위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설립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여운형이가 어땠습니까? 여운형이가 중도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표방하고 나왔다고 말이죠. 그 결과 여운형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좌에서도 버림받고 우에서도 버림받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확실히 우익 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좌익에서는 배반당했지만 우익에서는 찬성을 받는 겁니다. 이승만이 그렇잖아요. 이승만이는 확실히 우익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좌익에서는 이승만이를 비난하지만 우익 쪽에서는 이승만이를 굉장히 찬성한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좌우 합작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면은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이에요.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운형 식이 돼버린다고 하죠.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럼 왜 양쪽에서 버림을 다 받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어디
공동묘지인가 어디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뭐 공원인가 어디 가서 그렇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5.18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보도가 될 때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은 보수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보수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광주 5.18 그 민주화 공원에 와서 5.18 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수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으로서 확실히 보수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으면 괜찮은데 보수 대통령으로서 진보적인 데 가서 이렇게 진보적인 노래까지 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이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진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기 진보같이 탈을 쓰고 5.18 그 민주화 공원에 와서 이 5.18 공원 노래를 부른다고 손은 흔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게 진짜 진보냐?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진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윤석열을 보수라고 알고 찍어줬는데 행동은 진보처럼 하네. 그러니까 보수도 또 윤석열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그런 신세가 돼서 지금 오늘날 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 4.3 공원에 절대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 4.3 공원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 4.3 평화 뭐 제주 4.3 평화 공원이라고 하잖아요. 평화 공원이란 말을 붙인 거는 진보 쪽에서 말을 붙인 겁니다.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요. 남로당의 폭동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서 쓸데없이 이거 민주화 운동을 찬양한다고 가서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진보 대통령이라면은 뭐 당연히 가서 참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파적인 입장의 대통령, 우파적인 그 보수 대통령이 그런 데 갔다 하면은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운형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버림을 받고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 지지율은 하락이 되고 잘못하다간 군부 구태타나 국민들의 밀란이 일어나서 박근혜처럼 탄핵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확실히 이걸 가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면은 진보 쪽에서는 배반을 받더라도 보수 쪽에서는 환영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라. 그래야 지지율이 하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다 빨간 글씨라서 색깔을 고치겠습니다.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할 때 뭐 사적인 어떤 아는 사람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인재가 넘치고 넘칩니까? 그 나토 국제회의에 갈 때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이걸 명심해 둘 겁니다. 나토 회의든 무슨 국제회의든 간에 반드시 거기에 대동하는 인물들은 외교부 고위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 직원들을 필히 대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외교부 직원도 아닌 그냥 일반 민간인을 대동하면은 그렇게 별도의 그게 있다. 해가지고 박근혜가 그 최순실이 별도의 비선 라인이 있다 해가지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 진보의 더불어민주당의 뭐 김석 아나운서하고 결혼했다가 그 이혼했던 그 김석 무슨 전 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탄핵 씨앗은 자라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탄핵의 그 구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외교부 직원도 아닌 사람을 그냥 자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서 대동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얼마나 넘칩니까? 외교부에도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대통령실에도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인재를 뿌리치고 왜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으로 해서 그런 국제회의에 대동하느냐 이거죠. 그게 탄핵감이 되고 지지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뭡니까? 지금 민주국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약을 받을 때는 정말 대통령이 결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박정희가 수많은 그 민주국가의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그런 제약을 무릅쓰고 삼선개헌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무릅쓰고 또 유신까지 단행하고 말았다고 하죠. 그런 결기가 있고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칼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릅쓰고 배짱 있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배짱 있게 결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러블 메이커. 이준석을 잘라라. 문 대통령이 그 출근할 때마다 출근길에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즉시에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금 국힘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의 문제고 나는 당 문제에 관해서 시시골골 생각한다기보다도 나는 한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가 뭐 할 얘기 없다. 이렇게 아주 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결기를 가지고 단행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트러블메이커 이준석을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준석이를 내쫓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준석을 내쫓고 이준석을 내쫓고 이준석이를 또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대표를 만들면은 이 국힘당은 계속 바람잘 날이 없게 됩니다. 이준석이 트러블메이커잖아요. 그럼 왜 이준석이가 자꾸 트러블을 이렇게 했습니까? 차차기라도 어떻게 자기가 권력을 잡아볼까 하고 자꾸 지금서부터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당이나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또 자기가 우선 차차기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런 욕심에서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당보다도 자기 욕심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대통령의 배짱으로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말이죠. 이준석이 개인 하나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준석이를 철저히 잘라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준석이를 잘라가지고 그 국힘당에서 자꾸 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싸움질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뭡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보고 왜 구태타를 만났나요? 아껴도 있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이 윤보선 대통령이 속했던 그 민주당파가
계속 신파와 구파로 나눠서 국회에서 쌈질을 한 겁니다. 응? 그래서 그게 바로 부태태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지금 국힘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계속 이 국회에서 트러블만 일으키게 되면은 그렇게 군부나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되도록 국힘당에서 쌈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준석이를 트러블 메이커 이준석이를 쳐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배짱이 없으면 대통령 하지 말라 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서울 게 뭐 헌법 조항을 이렇게 들춰봐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으로 살 노릇이 아닌데 이러면 정말 이렇게 법조항에 틀림이 없게끔 대통령을 하려고 달라붙는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정희가 삼선 개헌한 게 법정에 있는 겁니까? 법정에 없는 일을 저질러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유신이라는 게 법정에 있는 겁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유신을 밀고 나간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그런 배짱이 없다면 대통령할 권한이 없다고죠. 이준석이를 잘라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나온 게 뭐냐면은 비선 라인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내가 얘기한 거와 좀 통하는 그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는 꼭 외교부 직원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 아닌 사람은 대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대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 사람을 대동하려면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 그 다음에 외교부 직원, 거기서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자꾸 내가 청와대 얘기가 나오는데 입에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이죠. 뭐냐면은 출근하는 길목에 꼭 기자들하고 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폐지하란 말, 그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대통령이 소통을 한다는 거, 그런 건 좋아요.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좋으나, 이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쫙 출근하다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자가 물으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꾸 말을 내뱉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진정 소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 소통을 하려면은 진짜 뭐라도 하나 깊이 생각해보고 참모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걸러진 의견을 별도의 기자회견 일자를 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공표를 해야지 출근하는 자리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마이크를 들이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즉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없애라. 출근길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6번은 말이죠. 6번은 대통령실에 공보비서
공보비서나 그다음에 비서실 공보비서관 네, 그 공보 활동, PR 활동을 적극 활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오늘 말이죠. 오늘 그 뉴시스의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정권의 골칫거리다 이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밀란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 아, 이런 얘기가 뉴시스의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골칫거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올라왔으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첫째는 이걸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국방부 장관 기무사령관을 대통령실에 불러가지고 군의 쿠데타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감시 예방할 것. 만약 쿠데타가 일어났을 시에는 철저히 진압을 할 것이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다. 이런 걸 분명히 전달하라는 것. 그 다음에 보수 대통령의 신분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이건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긴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트러블메이커 이준석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잘라버려라. 그리고 개인적인 비선 라인을 대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꼭 어디 대동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그 대통령실 직원이나 외교부 직원을 대동하지 개인적인 자기와 친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끌어들이지 말라. 그러면 박근혜가 그 최순실 때문에 망가졌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출근길 즉답 기자회견을 없애라. 그 다음에 6. 대통령실의 공보비서실이나 비서실, 공보비서관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PR를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